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379분 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네, 환율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조금 애매한데요. 네, 이것도 꾸준히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에리언이 연준 인플레이션적 판단은 정책 실수다. 그래서 고로 망하게 생겼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 궁지 몰린 연준.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가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가 가장 분수령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미 증시 자사주 매입 역대 최대 4분기 더 늘어날 듯.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뭔가 액션이 나왔을 건데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 기사가 자꾸 올라오니까요. 한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현금을 어디다 썼냐? 자사주 매입에 네, 다 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어떤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 회사 이미지에.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행보 이게 어떻게 미칠지 좀 잘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채 3년물, 자, 오늘 월요일, 조금 사들어갔네요. 은봉 생기면서 사들어갔다. 이게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사들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네,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요 동향을 좀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 거를 보면 국채 3년 선물, 자, 외국인들이 3,800억 정도 샀습니다. 자,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3,900억. 그러면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자 어떨까요? 은봉이 나올까요? 네, 은봉입니다. 은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왜 장기물을 살까? 저도 지금 퀘스천인데 앞으로 흐름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648억 조금 샀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R값 보시면 84를 나타냈고요.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심리가 더 죽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9,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많고 심리가 더 죽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 반등의 이제 고점이 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사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빅스입니다. 오늘 18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7월 달 중순에 요 저점을 찍었거든요. 저점을 연결했더니 여기를 지지하면서 저점은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는데 예. 상당히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확대 삼각형의 모습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면 큰 변동성이 생기는 어떤 패턴을 예고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픽스도 잘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변동성이 예고가 돼 있다. 그 다음에 환율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피 보시면 환율과 완전히 반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보이니까요. 환율의 동향을 잘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환율의 동향을 잘 보시면 앞으로의 흐름은, 네, 지수의 흐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파동의 근거로서 이 환율을 잡고 있고요. 자, 파동 보시면, 자, 일단은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끝났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지만, 오늘 고점이 3044.83, 그래서 3048까지는 안 올라갔죠. 그죠? 가다 멈추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요 패턴을 보면 그레이브스톤 도지 맞죠? 그레이브스톤 도지, 이게 뭐죠? 비석형, 네, 묘비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등은 끝났다. 뭐 그런 신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요거 요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3017이죠? 네, 요 저점을 이탈하는, 아, 이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슈링스타 같은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 맞죠? 죄송합니다. 네, 음봉이 됐고요. 베어리시 잉걸핑입니다. 하락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3001이고요. 네, 그래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3파동이 유효합니다. 3파동. 그래서 지금 현재 3파, 4파까지 진행된 걸로 보이고, 지금 여기 고점이 3043이죠. 그러면 그만큼 더 오버슈팅이 됐다. 계속 그렇게 카운트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5파가 남은 건데요. 5파 같은 경우는 2700대 중반이나 아니면 초반쯤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파동이 시작이 됐다. 반등 시 뭐하라고요? 매도 전략을 취하자.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은 아니다. 왜? 현재 14% 그 정도만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까지 14%.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2822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탈하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다? 아, 그러면 제가 말하는 정확한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파는 지금 네, 2700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0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파동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 파동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파동 같은 경우는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지표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동 평균입니다. 자, 먼저 캔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베어리시 잉걸핑 하락 장악이 됐고요. 본격적인 반등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루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일선, 121선, 61선 지금 딱 머물러 있죠? 네, 61선, 61선은 305고요. 지금 현재가는, 종가는 301.66. 그러니까 61선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21선. 지금 장기 비형들은 다 하락 추세에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일 때는 절대로가 아니고, 될수 있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좋다. 초보나 중수 정도만 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까이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시장에 자신이 있으시면, 네,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현재 역배열 상태고요. 다시 60일 이탈 내려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반등이 지금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네, 4일 머물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하루 더 지켜보면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예, 측정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으로부터 6월 25일 고점으로부터 20%가 2650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를 닿는 순간, 예, 그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더 활발하게, 지금 대형주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는 거니까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하셔서 시장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시면 주봉이고요. 지금 여기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얘는. 그 다음에 전환선 딱 위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자 여기가 저점이 얼마냐면요. 1177원 1175원 요 부분 여기서 지금 계속 지지했죠. 몇 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동안 지지했습니다. 요거 상당한 지지력입니다. 요 양봉을 지지하는 겁니다. 요 양봉이 예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기준선 꺾어서 올라가고 있죠. 전환선 위에 있죠. 횡스팬 캔들 위에 있죠. 뭐죠? 상승 추세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여기서는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는 있어요.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일봉. 일봉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자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전환선 위에 올라와 있고요. 자 기준선 위에 있고 자 후행스팬 캔들 바로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네 간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가 4파죠. 4파 자 지난 1월달부터 1파 2파 자 3파 4파 자 현재 몇 파? 5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5파는 1200대 한 중반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80원 그래서 오늘 50전 내렸죠. 외국인들 조금 샀죠. 입질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고요.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네요. 기관에 좀 샀고 그 다음에 선물은 외국인이 조금 산 모양이고요.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투자 종합을 보시면 금융투자 애들이 좀 샀고요. 연기금도 조금 샀습니다. 오늘 기관 장세인 것 같은데 자 투자 추이를 보시면 네 금요일 월요일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자, 차익 그 다음 비차익 자, 선물 조금 샀고요. 콜 네, 콜 매도가 많네요. 자 그 다음에 풋 네 그 다음 미니 예. 네. 자 그러면 자 한 달 동안의 투자를 보면 외국인이 4조 4천억 예. 네. 그 다음에 개인이 4조 5천억 기관은 별로 예, 샀다 팔았다만 했죠. 예. 그 다음에 증시 자금 보시면 12월 9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융자 잔고가 아직까지 22조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10조 정도 가면 시장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많이 있으면 지수는 더 못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잘 판단하십시오. 이게 줄었다가 다시 느는 그 시점. 예. 그거를 찾아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개인이 많이 팔았네요. 예. 슈링스타. 네. 아니면, 슈링스타. 예. 유성형 떴고요. 자, 내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여기 도치 캔들인데, 도치 캔들의 요 저점 얼마냐면, 119,500원. 네. 그래서 요거 깨면 폭락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근데 외국인들이 좀 샀고, 기관 조금 샀고, 예. 자, 차트를 보시면, 네. 61.8% 부근에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슈링스타의 모습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 10월 13일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을 올라왔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며칠이냐면 12월 8일 수요일 날 이 음봉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다? 자, 이거 내려올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상승의 반등의 끝이 와 있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0원 떨어졌고요. 자 오늘 네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이 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슈링스타 자 5일선 이탈했고 자 보시면
38.2% 부근에 자,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38.2점 여기 부근에서 지금 200일선하고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죠. 네. 상당히 저항을 받은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시큰둥하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잘 모니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자, 코스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60일선하고 붙어 있다. 그다음에 구름대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바로 위에 있지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잘 보자. 자,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여기 거래량을 잘 보세요. 네, 앞선 여기 거래량과 여기가 거래량이 틀려요. 그러면 이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예. 네, 잘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리도 이제 죽기 시작했고요. 네, 추세는 이게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락으로 다시 전환될 것 같은 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좀 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예,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양이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 네. 자, 코스닥은 여기 보면 121선에 딱 걸려 있죠. 네. 코스닥. 그래서 여기 양봉의 저점을 이탈함으로써 오늘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외국인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고점을 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 풋옵션 외가를 보시면 특이하게 여기 370까지 자 외국인하고요 개인은 다 매도쳐 놨어요. 포지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관은 여기까지 다 뭐죠? 네. 하락에 배팅되어 있습니다. 하방에. 예. 그래서 외국인은 특별한 포지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자, 여기 422.5까지는 기관하고 개인은 콜옵션 외가를 예. 상승에 배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외국인들은 딱 막아놨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지수가 크게 예,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옵션,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39. 397.5 기준가에서 예, 여기 구름대 딱 걸려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보시면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풋을 보시면 자, 풋은 햄머. 햄머 캔들이 뜨면서 자 뭔가 이쪽에도 널뛰기 엄청 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듯한 모양을 딱 해놓고 있다. 네. 캔들 패턴이 떴다. 그래서 하방으로의 어떤 변동성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푸콜레이쇼에서 거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 대금도 거의 똑같아요. 자 푸시든 콜이든 유리한 쪽이 없었어요. 네. 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코스피, 자, 200 차트입니다. 자, 오늘 캔들부터 보시면, 자, 베어리시 잉걸핑, 예, 정확하게 403, 네, 여기 저항을 맞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요거 제가 그어볼게요. 요거 갭입니다, 갭. 갭. 예. 자, 그래서 갭에서 요것도 갭에 걸린 거고요. 요거는 정확하게 지금 갭에 걸렸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선이 있죠. 요 선. 요게 무슨 선이죠? 예, 61.8% 피보나치. 피보나치 펜선입니다. 요게. 요 근개. 거기 지금 딱 걸려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팔았고, 예. 잘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자 결론 뭐죠? 네, 계속해서 여기 이거 붕괴시킨 이후에 이거 계속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요 박스권. 네, 지금 상단에서 객이다가 네,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요렇게 걸려 있는 상태. 근데 현재 일목균형표상에서는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네. 근데 만약에 여기 구름대를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이 생기면 네, 다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 모습을 보이지만 캔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더 지켜보자. 예. 결국엔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갭, 요거, 여기 갭 구간, 요거 잘 보십시오. 예, 지금 거기 지금 저항을 두 번 받았고요. 예, 여기 피보나치 펜에 61.8% 계속 받았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가 이렇게 고점에 와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심리 죽으면 내려가는 거죠. 주가. 잘 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12월까지 계속 또 박스권. 지난 1년 동안 여기 박스권이다가 또 내려와서 여기 박스권. 아무튼 박스권 지겹습니다. 이젠.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위다 아래다. 좀 정확히는 좀 거시기 하고요. 확실히 400 여기 저항은 맞습니다. 이거. 네, 지금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네, 얘도 쇼링스타. 네, 여기에서 올라와서 쇼링스타의 모양이고요.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하고 개인을 조금씩 샀는데요. 네,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자, 요거는 연결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은 또 포지션이 이게 좀 이상하게 바뀌어 갔고요. 차트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예. 자, 그래서 연결 선물을 보시면 네, 자, 여기 고점으로부터 여기 저점까지 자, 몇 프로? 16% 까였죠. 네, 요 저점을 밑으로 4%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세 하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고점에 대해서 저점까지 되돌림이 얼마라고요? 38% 딱 되돌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쇼링스타 자, 그리고 자, 201 자, 여기 201, 121 자, 여기 60일 그 다음에 5일 요렇게 20일 역배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살짝 증가된 상태다. 네, 그럼 내려올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반등이 지금 8% 지금 반등 들어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취약합니다. 싹 오전에 올렸다가 지금 싹 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자, 12월 9일부터 내년 3월 만기 딱 보시면 저 870억 팔았고요. 매수 포지션이고요. 네. 일단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네. 오. 12월 9일부터 예. 네, 8,581억이나 팔았어요. 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393 여기하고 여기는요. 만기 손익 예, 살짝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또 플러스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네요.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은 네, 여기 보면 만기 손익 자, 지수가 올라가면 살짝 손해 지수가 하락하면 엄청난 수익 자, 매도 포지션이고요. 네. 지금 하방에 배팅 되어 있는 게 딱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현재는 만기 좀 지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하면, 네, 살짝 플러스. 지수가 하락하면 엄청 마이너스. 자, 이런 포지션을 잡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에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은 포지셔닝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모양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요 위에 400포인트 선물지수 400포인트가 상당히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 요 흐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온다라면 네,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국채 금리 이따 저녁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달라요. 지금 미국하고.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부를 좀잘 하시고요. 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권고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빠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